이건희 부장이 생각하는 오늘 시장을 요약할 수 있는 키워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과연 어떤 내용일지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이건희 부장은 다시 봐야 하는 신재생에너지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자, 신재생에너지, 아까도 저희가 계속 오늘 시장도 그런 상황이고 2차전지에 너무나 몰입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쪽이 좀 소외가 되는 양상이 나타나는데, 그렇다고 신재생에너지가 또 나쁜 이 산업이나 나쁜 시장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살펴봐야 되겠죠. 부장님, 이번에는 신재생에너지 차례 곧 올까요? 어떻게 보세요? 뭐 항상 순서가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네. 계속 이제 2차 전지로만 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지금 보면 근데 이제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자금이 왜 올라갈까 이제 고민을 저도 많이 하는데 네. 물론 속도의 문제긴 하지만 결국에는 성장성이 있는 쪽이 성장이 보이는 쪽에 대한 베팅이 더 강화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결국 2차 전지는 지금 성장성이 굉장히 부각되어 있고 영업이익을 내고 있고 뭐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영업이익 발표를 했지만 잠정 실적을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 오버페이스가 나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게 이제 결국엔 속도의 차이지 어차피 갈 주가를 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결국엔 이제 보면 성장이 거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사실 지금 IRA 관련돼서 지금 2차 전지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IRA든 CRMA든 간에 결국에는 그 근본에는 신재생 에너지의 확대가 들어가 있고요. 그렇죠. 결국엔 지금 탄소 저감 장치로부터 탄소 저감 정책으로부터 시작된 2차 전지 확산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전기차의 확산 이런 것들. 그러면 결국에는 이런 막대한 전기를 뭐 원자력이라든지 아니면 풍력 뭐 그 화력으로 이제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지금 신재생 에너지로 대안해야 된다라고 대체해야 된다라고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제 IRA 관련돼서도 직접적으로 이번 분기부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이 2차 전지뿐만 아니라 태양광이랑 뭐 풍력도 마찬가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2차 전지 대비해서는 규모는 좀 적습니다. 이제 AMPC라고 해서 지금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에코프로비엠이라든지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생각보다 영업이익률은 낮은데 밸류에이션을 좀 많이 받는 것도 지금 영업이익률은 낮은데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AMPC라는 게 첨단 제조 생산 세액 공제라고 해서 미국 이제 네. 미국에서 생산하면 번 금액에서 세금을 낼 텐데 이 세금을 공제해 주는 걸 말하는데 한마디로 보조금을 주는 거죠. 역으로 세금으로 혜택을 주면서 이 부분이 이제부터 이제 2차 전지도 받을 거고 그다음에 지금 풍력 관련된 사업 회사들, 그 다음에 태양광 관련된 회사들도 받을 텐데, 여전히 이제 이것들은 1분기부터 직접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회계에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2차 전지로의 쏠림 현상은 좀 심화되고 있지만,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그쪽만 계속 갈 수 있는 건 아니죠. 제가 16년 동안 여기 증권회사에 있으면서 한쪽으로 쏠리면 결국에는 그 한쪽이 쉬면서 다른 쪽이 또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하락 분위기가 아니라 상승 분위기로 전환했기 때문에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결국엔 이제 새로운 섹터로의 전환 중에 그럼 과연 뭘 볼 것이냐? 성장이 나오는 쪽을 봐야 되는데 반도체는 바닥을 치고 돌아서는 거고 지금 신재생 에너지는 부각은 못 받고 있지만 꾸준히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 쪽입니다. 물론 이제 일부 태양광을 제외한 이제 풍력 같은 경우는 아직은 이제 여러 가지 적자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지만 이건 충분히 이제 앞으로 뭐 전환될 걸로 보고 있는데 태양광 경우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생산 세액 공제가 와트당 한 7센트씩 적용이 됩니다.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여전히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IRA의 수혜 뭐 이런 것들이 뭐 2차 전지에만 쏠려 있는 상황인데 우리의 관심이 이 신재생 에너지 또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종목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부장님 어떤 종목 좀 볼까요 그러면? 네, 일단 가장 대표적인 종목 사실 신재생 에너지 국내 관련 기업들 그렇게 많지 않죠 생각보다. 네. 근데 이제 다행히 그 국내 기업 몇 개 안 되는 기업이 전 세계에서 MS를 차지하는 비중이 꽤 큽니다. 네. 그럼 이제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 태양광 가장 대표하는 기업인데. 올해 1분기에만 이제 아까 얘기했던 AMPC 이제 세액 공제를 받는 게 효과가 이제 좀 추가될 걸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와트당 7센트인데 그러면 이쪽이 보통 지금 미국에 생산하는 양이 1.4 기가와트 정도 되는데 그럼 이거 계산해 보면 한 분기당 한 300억에서 400억 정도 영업이익이 반영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하반기에는 이게 지금 미국이 증설을 하고 있는데 하나솔루션에서 증설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한 1.4기가와트 좀 더 증설이 됩니다. 그러면 합치면 3기가와트가 넘어가죠. 네.
다 계산해 보면 한 700억 이상 영업이익이 더 떨어진다. 분기당. 그러면 분기당이기 때문에 연간으로 따져보면 상반기에 뭐 1분기에 2분기에서 한 300억, 600억 하고 하반기에 700억, 700억 하면 사실은 600억 더하기 1,400억이니까 2,000억 정도가 더 플러스 되는 거죠. 네. 연간으로 2,000억이 플러스 되는 회사 치고는 주가가 지금 너무 미미하다. 뭐 한 달 동안 쉬긴 했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지금은 오히려 주가가 싼 게 조금 더 기회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또 이제 하나솔루션 중장기적으로 보실 때도 새로운 이제 페로브스카이트라는 그 새로운 그 물질로 만든 이 물질로 태양광 지별판을 만들면 사실 그 지금 기존의 태양광판 그 네. 패널 같은 경우는 효율이 한 24, 22에서 24 이렇게 나오는데 네. 이걸로 하면 한 44%까지 올라갑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이것도 개발을 하고 있고 상용화를 2025년, 26년 상용화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이 미국에서는 이미 이거를 개발하고 있는 회사들이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부분들을 좀 참작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페로브스카이트 말이 좀 어렵긴 하지만 그냥 새로운 물질, 기존의 네. 규소가 아닌 다른 물질로 이제 태양광 패널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냥 번외로 얘기하면 네. 페로브스카이라는 그 러시아 사람 이름을 따서 만든 물질입니다. 아, 예, 발견한 사람. 예,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나솔루션 어쨌든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건 IRA 수혜가 2차 전지에만 국한되는 거 아니다. 신재생 에너지도 충분히 우리가 실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을 체크해 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요 키워드 다시 봐야 하는 신재생 에너지 키워드를 이청원 FA님께도 저희가 공유를 해 드렸죠. 이청원 FA님은 신재생 에너지 어느 종목 보세요? 저는 OCI 관련 OCI를 좀 계속해서 OCI요? 보고 있었습니다. 에너지 솔루션 부분에서 열병합 발전이나 태양광 발전 설비 시설 등을 시장에 공급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4% 정도입니다. 다만 해당 사업부에서의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60%나 늘어났고 영업이익은 무려 3배 정도 증가합니다. 무언가 모르게 흐름 자체가 지금 나아지고 있다는 점 토대로 우리가 OCI를 조금 더 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주가도 바닥권에서 조금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분명히 네.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만 그 기울기 자체가 낮다 보니 얼마 안 되다 보니 주가 상승이 적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금 흐름 자체가 결코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얼마 전에 올 1월부터 시작을 해서 시장의 상승과 함께 그래도 잘 올라가고 있으니까 OCI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한번 가지고 가보셨으면 좋겠고요. 신재생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시간을 두고 우리 주위 곳곳에 더 많은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와 관련된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들 실적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당장 나오기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미래 산업 전망이 밝고 미래 가치가 분명 괜찮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대기업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네. 시간을 조금 두고요. 기간 투자를 한다면 분명 좋은 결과가 기대되는 만큼 해당 섹터를 계속해서 눈여겨보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